겁니다. 초보자들이 따라해서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 열무 김치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무 한 단과 담배추 한 단을 샀는데요. 담배추를 한 반단만 섞겠습니다. 그럼 이 반은 치우고요. 이 담배추는 제가 색감 때문에 넣거든요. 이 열무가 되게 파랗잖아요. 근데 담배추의 이 흰 부분을 좀 넣으면 색깔이 좀 먹음직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담배추 이 푸른 부분을 좀 떼내고 이렇게 잘라서 넣거든요. 담배추를 다듬을 때는요, 자, 뿌리 부분 잘랐죠? 이 부분 좀 많이 뜯어버려요. 그리고 이 줄기 부분을 좀 씁니다. 자, 열무는 끝부분은 좀 너저분하니까 좀 잘라버리고요. 자,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자, 열무 뿌리와 잎 사이를 여기 사이에 좀 흙이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살짝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준 다음에 칼로 이렇게 긁어주겠습니다. 뿌리를 넣으시면 먹음직스럽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주면서요. 잎은 좀 뜯어줘도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자,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줄기, 뿌리가 너무 작은 거는 잘라버릴게요. 이거 깎기 힘들잖아요. 자, 끝은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자, 열무는 이런 식으로 다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다듬어서가지고는 일단 씻어서 김치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무 김치를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밀가루 풀을 끓여야 됩니다. 밀가루 풀의 양은 6컵이 필요한데요. 근데 밀가루 풀은 일단 3컵을 먼저 끓이고요.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사이즈로. 자, 물을 3컵 넣었습니다. 3컵 넣고요. 그리고 밀가루를 한 컵에 한 스푼? 자,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풀어주면 잘 풀립니다. 이게 물이 뜨거운 데를 넣으면 안 돼요. 밀가루가 바로 익어서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무 수저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자, 이제 밀가루 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불을 끄면 됩니다. 밀가루 불을 끄고요. 밀가루가 이미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3컵 더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3컵 더 넣어주고요.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은 꺼져 있고 이걸 이렇게 저어줍니다. 약간 미지근하게 할 때까지 식히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른 고춧가루를 두 숟가락을 넣고, 이 밀가루 풀이 아직 조금 따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고춧가루를 이렇게 밀가루 풀에 일단 개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놔두면은 고춧가루가 좀 불어나겠죠. 그럼 이것도 이따가 양념에 같이 있을 겁니다. 고춧가루 불린 것, 밀가루 풀, 양파 반 개, 그리고 소금이거든요. 소금이고, 마늘 간 것, 참치 액 조금 쓰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 멸치 액젓 쓰고요. 홍고추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20개 준비했거든요. 홍고추를 이렇게 갈려고 믹서기 넣고요. 그리고 양파 반 개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국물이 이제 좀 식어졌는 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불려뒀던 고추도 같이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갈은 마늘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을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갈은 마늘이 아니고 통마늘을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지금
갈때 같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가른 마늘을 쓸 거기 때문에 통마늘은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으로요. 멸치 액젓을 반 컵만 넣어 주겠습니다. 참치액도 반 컵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믹서기에 돌리고요. 돌려서 전체적인 간은 고소금으로 보면 됩니다. 믹서기에서 꺼내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풀이죠. 밀가루 풀 반 남은 거를 바로 마저 넣겠습니다. 자, 마늘 한 컵. 그리고 최종적인 간은 고소금으로 할게요. 밥숟가락으로 고소금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금 불룩하게 떴죠. 자, 두 숟가락. 자, 세 숟가락. 그러니까 이거 씻어왔거든요, 깨끗하게. 이제 이거는 먹을 거거든요. 다시 씻는 일이, 절여서 씻는 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기 때문에, 이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 이 가운데 한번 부어주고요. 위에 한번 부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 사이사이에 양념이 조금 스며들거든요. 근데 아직 뭐 완전히 이게 이렇게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간이 조금 약간 짭짤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시피대로 하면 간이 좀 짭짤해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열무김치 이렇게 담으면 풋내 날 일도 없고요. 또 실패해 볼 일도 없습니다. 열무에 양념을 붓고 2시간이 지났는데요.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절여진 것과 안 절여진 것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 줘야 됩니다. 이게 양념이 조금 짭짤해야지 이렇게 숨이 죽어서 열무김치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더 두었다가 이제 통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시거나 열무김치에 실패를 보신 분들도 이렇게 담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레시피입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통에 담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숨이 많이 죽었거든요. 국물을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담아 놓으셔야지 이게 맛있게 익습니다. 이렇게 담으시면 열무김치가 완성입니다. 아직 간이 좀 덜 배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